영상에서는 조금 지금까지와 다른 특별한 걸 해보려고 해요. 평소에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지하철을 타는데요. 서울에 오시는 외국분들은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위해서도 서울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저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보도록 해요. 어디에 갈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1호선이랑 9호선 연결되어 있는 노란진역에 가보도록 해요. 노란진이 되게 음식도 맛있고 되게 볼 게 많더라고요. 수산시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서 출발할까 고민을 했는데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은 강남역 쪽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보니까 강남역 바로 옆에 있는 신논현역이 노란진역에 가기에 좀 더 편하더라고요. 강남역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걸으면 신논현역이 옆에 있어요. 여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윙. 어, 이거 카메라 물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어, 그러면 나는 카메라 안 찍히고 나만 우선 쓸게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약간 좀 아침 일어나고 망했다라는 느낌 들었는데 노란진 수산시장에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지켜봐 주세요. 가자! 저도 평소에 지하철 타니까 교통카드 있습니다. 고속터미널 쪽에 가야 돼요. 영어로도 중국어로도 일본어로도 쓰여있네요. 앙카라 타도 한 번에 쭉 갈 수 있어요. 노란진. 한국도 급행 열차가 생겼잖아요. 다음이 우리가 운 좋게 급행 열차거든요. 오, 멍 때리고 있었더니 다음이에요. 노량진 수상시장 7번. 어, 미나씨 얘 왜 6번으로 가라 했지? 6번으로 가라 하는데. 아, 7번이 서 있었어요? 네. 7번이 맞는 거겠죠? 7번으로 써 있으니까. 여기 사실 여기 처음이라. 안에서 말하고. 뭔가 벌써 새 사진도 나오고 배가 고파집니다. 7번이 맞겠죠? 여기서부터 우산 준비를 해야 돼. 노량진역 도착해서 지상에 나왔습니다. 노량진 7분 출구 나가고 그냥 쭉 가시면 돼요. 또 지하에 내려가야 되는 건가? 비 안 맞게 갈 수 있는 데인가? 살아있네. 이런 거 보면 진짜 살아있네 라고 하고 싶은 내 마음. 영화 보셨어요? 어, 무슨 영화였죠? 나 살아있네만 되게 임팩트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쪽? 오, 똑같나? 길을 맞으면서 되게 고생하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길이 있어서 좀 생각보다 편했어. 그리고 많이 알려주네요. 이쪽이다 이쪽. 이쪽이다 해가지고. 오, 센서 냄새. 와! 와, 진짜 고민이 돼요. 뭘 먹을지가. 튀김도 진짜 맛있겠다. 나 새우 튀김 좋아하는데. 저는 게나 새우 좋아하고 그리고 회라면 연어, 참치 같은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산시장에 오는 게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예전에 한국에서 다락시장 갔나? 걔
먹고 싶은데 비싸겠죠? 개 먹고 싶은데 비싸겠죠? 그 강아지 개랑 이 개랑 발음이 다른 거예요? 강아지 개는 이건 얼마예요? 일단 식당은 4만 원. 와, 가위가 진짜 크다. 민어?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한국어 생선 이름이랑 일본어 생선 이름이 연결이 안 되니까 나는 민어. 민어. 회로 먹는구나. 와, 살아있네. 광어. 광어 광어. 빨간 친구가 동이에요. 일본에서 왔던 친구예요. 이름이 동이. 한국에 있는 친구예요. 안녕. 아이고! 뭐. 몇 킬로죠? 2.8kg. 와. 여기서 먹어요? 와. 크다. 우와. 어머. 약간 휘었어요. 얼굴이 조금. 똑바로 수영하기 어렵겠다. 고마워, 친구야. 진짜 친구 하면 안 되겠다. 마음이 가면 안 돼. 이거 자르는 거 뭐라고 해요, 한국어로? 오, 뜬다고 한대요. 오, 여기서 약간 단어 하나하나 공부가 되네요. 해를 뜬다. 호에. 연어가 나왔어요. 여기는 다 카드 계산이 되는 건가? 오, 되게 좋다. 있는 거 진짜 재운 건가? 아, 근데 이건 먹어야 돼요, 이거. 와, 진짜 가득한데. 15,000원으로 이런 양을. 술 먹었어요. 네, 아까 시켰던 음식을 식당에서 먹어봐요. 우리 6명인데 다 먹을 수 있을까? 새우 튀김이에요 지금? 베이비 클렐. 아아 야, 뭐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돈을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아니면 없어질 텐데 라는 젓가락을 다시 꺼내죠? 새우야? 뚜껑 새우예요. 튀김으로 배 채우시면 안 돼요. 아직 먹을 게 많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걸요? 사이다 두 개랑요. 이건 내가 세사할 때 사와캡 하는 아까 짠짠짠 와, 두꺼운 면이네요. 오늘 두꺼운 면이 되게 두꺼운 면.
구두 부드러워졌다. 내 불렀던 거 맞죠? 아까? 네. 네, 다 먹었어요. 진짜 배불하게 터지게 먹었어요. 매운탕이 빨갛지 않은 매운탕이 어떤 건가 했는데 미역국 같은 느낌이고 바다 향이 맡으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좋았어요. 여러분도 오세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온몸으로 표현하고 봤는데 버리는 거 보면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헤이! 했잖아요. 되게 떨려서 밀어내요. 뭔가 망했던 것 같아. 오, 잡았다. 잡았죠? 오, 어깨 잡았죠? 와! 아, 많이 보니까. 예, 솔직히, 성공해야 한다. 성공해야 된다. 아, 틀렸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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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옆에 가요? 아, 옆에 가요? 아, 500원짜리를 15,000원 주는 거지? 아, 그래도 한 달만 더 다행이다.